피우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들 노래 우리가 보통 잘 못한다 하면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음치, 박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치는 보통 뭐라 그래요? 음치 우리 생각할 때 음감을 잘 못 잡을 때, 음의 높낮이를 잘 분간이 못 가고 이렇게 못 잡을 때 그러고요. 박치는 뭐 박자를 못 맞출 때. 근데 보통 우리가 뭐냐 노래 부를 때 노래방 가서 빨리 가거나 뒤에 가거나 그걸 못 맞출 때 우리가 보통 박치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박자를 못 맞추는 박치와 음정을 못 맞추는 음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안 돼요. 제가 20년 동안 노하우로 알고 있던 것이 있는데 6대치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6대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음치. 음치. 자, 음치는 뭐하고 가깝냐? 감치. 감치. 자, 그다음 박치. 박치. 박치는 떨치. 떨치. 몸치. 몸치. 눈치. 눈치. 저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싶어요. 자, 말 그대로 우리는요, 음치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유전적인 것도 얘기합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야 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가 노래를 참 잘하셨고요. 그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전적으로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았는데 단 저희 아버지가 그거는 유전적으로 준 거지 음악하라고 한 건 아니래요. 예, 즐기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음치하고 가장 가까운 게 누구냐? 여러분들, 그게 감치라고 해요. 여러분, 감치는 뭘까요? 감정.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감정이라 그러면요, 그게 무슨 필요했냐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네. 특히 젊은이들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그 심사위원이 넌 어찌 그렇게 감정 없이 노래를 부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감치라고 해요. 그러면 자, 박치는 어디하고 따라다니냐? 떨치, 몸치하고 따라다닙니다. 자, 떨치는 뭐냐? 말 그대로 떨려서 노래가 안 되는 거. 떨려서. 그러면 몸치는 뭘까요? 댄스를 해야 되는데 댄스도 할 줄 모르고 발라를 해도 손 두 손으로 잡고 혹시 마이크가 떨어질까? 그냥 고심 끝에 이렇게 떨고 있는 그걸 떨치라고 해요. 눈치는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여러분 눈치 보는 거예요. 저기 혹시 나가면 내가 얼마나 떨려서 노래 못할까? 저기 나가면 혹시 무슨 창피를 당할까? 그래서 그 여섯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